최근 기업 경영에서는 환경과 사회, 지배 구조를 뜻하는 ESG 경영이 최대 화두입니다. 저희도 여러 번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. 그래서 기업들이 관련 분야에 몸을 담았던 고위 공무원을 잇따라 영입하고 있습니다.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김환진 기자. 네, 김환진입니다. 최근 환경부 출신들의 또 기업 행위 눈에 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가 있습니까? 네, 우선 최근 효성그룹이 첫 여성 의사회 의장으로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을 선임했습니다. 김 의장은 지난 2019년 3월 사회이사로 효성이사회에 합류했는데요. 지난 2018년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던 관행을 깬 바 있는 조현준 회장은 이번에 환경 전문가인 김 전 장관을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ESG 경영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조 회장이 올 초 설치한 ESG 경영위원회가 투명경영위원회와 합쳐져서 ESG 경영위원회로 확대 개편됐는데요. 사회이사인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그대로 위원장을 맡아 운영합니다. 그렇군요. 뭐 다른 사례로는 또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? 네, 포스코도 14대 환경부 장관을 지낸 유영숙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, 즉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지난 3월 사회이사로 선임했습니다. 유 전 장관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환경부를 이끈 바 있고 유엔 기후변화총회 등 국제기구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삼성전자는 최근 이윤석 전 환경부 기조실장 그리고 이에 앞서 홍준석 전 환경부 기조실장을 고문으로 영입한 바 있습니다. ESG 흐름 가속화 속 환경 관련 규제도 강해지면서 기업들이 환경부 출신 고위직 영입으로 정부와 더 적극적으로 상대할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 SBS 비즈 김한진.